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테헤란로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서로 친선 맺는 도시로 맺어져서 여기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로이고 테헤란에는 또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의 테헤란은 강남의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엑스 전시회를 마치고 강남 테헤란로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야간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항상 차가 엄청 막히는 도심지입니다. 가장 한국의 중심지죠. 이곳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르릉.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포스코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포스코 사거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시내도 도로 교통은 일반 도로 50km/h, 그 다음에 중거리나 이런 도로구역은 30km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지금 테헤란로 계속 연결됩니다. 한국의 가장 큰 철강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에서 건물 조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지하철 2호선 설릉역입니다.
강성역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고요. 저쪽은 역삼역으로 가는 현재 지금 페어란로입니다. 테헤란로 51길. 스탈린이.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역삼 지하보도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고요. 센터필드 호 센터필드 건물입니다. 역삼역 끊기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서울 최중심 새로운 스튜디오 아파트 궁금하시다면 찍어보세요. 자, 여기가 현재 테헤란로 217번지 한국 고등교육재단이네요. 아,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책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언덕까지 올라오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기가 테헤란로의 언덕까지 고가 정점입니다. 여기가 테헤란로 21길이고 네.
이런 버스 정류장 겸 미세먼지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740번 버스 도착했네요. 여기서부터는 저 아래 강남역까지가 내리막길입니다. 거기까지가 테헤란로이고 요 아래는 역삼역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는 저기 아래 삼성역, 설릉역,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역삼역, 그리고 저 아래 강남역까지 연결된 구역입니다. 노브랜드 버거 샵입니다. 저 빌딩은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입니다. 아래 강남역까지 차가 많죠. 여기는 테헤란로 152번 빌딩이고 이게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으로 되어 있죠. 변호사협회가 이곳에 있는
아, 여기가 지하철 2호선하고 지하철 신분당선이 만나는 강남역입니다.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고요. 여기까지 테헤란로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기는 강남 사거리고요.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